안녕하세요. 작년 연말부터 라오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최근 떠오르는 여행지인 라오스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라오스는 동남아시아 여행지 중 하나로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와 접해 있는 나라입니다. 대표적인 도시로 루앙프라방, 방비엥, 비엔티엔이 있는데요. 천혜의 자연 조건과 다양한 액티비티가 있으며 다른 동남아보다 더 저렴한 물가 수준으로 알려진 곳이죠. 선택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라오스의 이마트라 불리는 마트에 가더라도 어느 정도인지 확연하게 생활 물가 수준을 체감할 수 있는데요. 다만 방비엥의 경우에는 관광 물가가 특출나게 저렴하다고는 볼수 없어요. 그래도 다른 동남아보다 비싼 편은 아니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라오스는 충분히 저렴하고 즐겁게 즐길 요소가 많은 곳이에요. 꽝시폭포로 대표되는 루앙프라방은 자유로운 영혼의 친구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요. 자연 속에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전 세계 몇안 되는 곳 같습니다. 방비엥은 블루라군이 대표적으로 라오스의 가평이고요. 그리고 어디나 마찬가지로 밤놀거리가 빠질 수 없는데요. 가라오케에서 즐길 수도 있고요. 헌팅 주점이라고 하는 유명 바에서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있어요. 길 가다가 희한한 장면을 목격했는데요. 뭐, 이렇게 같이 놀기도 한다고 하네요. 급 협상 타결. 여기는 비엔티안의 로컬 술집인데요. 간단하게 한잔할 수 있기도 하고 같이 술잔을 기울일 수도 있어요. 흥이 돋으면 이렇게 춤도 추고요. 물론 목적을 가지고 가는 바도 있어요. 정말 술 한잔 할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니까요. 함께 클럽이라는 곳에서 놀 수도 있고요. 함께 춤추며 눈빛 교환도 가능해요. 그리고 길에서도 이렇게 밝은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바이. 안녕. 각자의 여행의 목적에 맞춰 라오스 여행을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나 추천 장소 등은 설명란 혹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조금 더 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격은 보니까 $30? 쇼타임 2시간? 오, 롱타임 인더 아침까지? $80입니다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한번 트라이 해봤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곳은 베트남, 태국, 라오스에 둘러싸인 나라 캄보디아입니다. 그 중에서도 캄보디아의 수도이자 경제의 중심인 프놈펜을 다녀왔는데요. 왕복 비행기 값이 50만원대이고 베트남 호치민에서 버스로 5시간 거리여서 호치민 여행 왔다가 많이들 왔다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주변 동남아 나라들처럼 평균 20도 중후반의 날씨이며 그 중에서도 프놈펜 리버사이드 유흥거리 이를 담아봤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것처럼 세블록으로 이루어진 거리이며 식당, 펍, 업소, 호텔 등이 함께 공존하는 거리입니다. 여타 동남아 나라들처럼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요. 이어질 영상에서도 소개하겠지만 캄보디아 생활 수준에 비해서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결코 싼 가격이 아닌 것은 아쉬웠어요. 지금부터 가격과 밤정보, 거리 모습을 담았으니까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00. 1 hour. 1 hour. After you. Ah. Just one beer. Nice. Huh? Very good. Yeah. 나한테 맥주 한 잔만 먹고 갈게. 너 마실래? 밥 먹을래? 아이씨, 이제 그만해. 아, 귀찮아 죽겠네 진짜. 자. I'm lazy for you, boom boom. 야, 왜 적극적이야? I'm so tired. It's so much. You're certified, it's 119, okay. You're certified, but the money is 119. Sure. 안녕, 안녕. 안녕. 깜짝이야. 안녕. 난 갈 거야, 직진. 정도 있어. 안녕. 일로. 갔다 올게. 오케이. 잠깐만. 나 저기까지만 갔다 올게. 안녕.